안녕하세요, 미소정입니다. 미소들, 제가 얼굴형 시술관리 총정리 영상에서 입모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영상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입모드 병원 문의가 진짜 DM으로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의료법상 병원 정보 못 드리는 거 아시죠? 그래가지고 제가 입모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병원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입모드는 FS와 포마 두 가지를 꼭 같이 받아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FS는 이런 투터, 고민이 되는 지방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. 포마는 진피층까지 열 자극을 줘가지고 콜라겐, 엘라스틴을 촉진시켜서 리프팅을 해주는 모드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받아야 살 처짐 없이 리프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시술 시간 확인하기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입모드를 총 세 곳에서 받아봤거든요. 첫 번째는 엄청 유명하고 큰 비싼 병원. 두 번째는 적당한 가격선에 1인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. 세 번째는 엄청 저렴한 공장원 병원에서 받아봤어요. 제가 다 받아보니까 입모드는 울세라 같이 샷수가 정해져 있는 시술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꼭 시간 체크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제가 이제 공장형 병원에서 한번 받아봤을 때 저렴해서 그런지 시술 시간이 진짜 짧더라고요. FS4마 다 합쳐서 12분에서 14분 정도만 시술을 받았는데요. 반면 제가 효과를 많이 본 병원은 다 해가지고 30분이나 시술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병원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로 입모드 FS랑 포마 같이 하는데 시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병원 방문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세 번째, 효과를 보려면 뜨겁고 아파야 한다. FS가 진짜 아파요.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데, 제가 아픔을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부항으로 저희 살을 다 잡아당긴 상태에서 엄청 뜨거운 다리미질로 살을 지지는 와중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고통이거든요. 제가 총 세 군데 병원에서 입모드를 받아봤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 딱 한 곳에서만 마취크림을 발라주시고 다른 두 곳은 안 아프다고 마취크림을 안 발라주셨거든요. 근데 진짜 아파요. 마취크림 효과가 없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마취크림 힘을 발라야 그나마 이 정도 고통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꼭 아픈지 뜨거운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최대 42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뜨거워야 효과가 있으니까 꼭 참아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다운타임이 있어요. 멍이 들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시술 후 홈케어인데요. 포마가 피부에 열감으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모드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열감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집에 와서 세안할 때는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집에 고주파 기기 있으신 분들은 스킨케어 할 때 같이 사용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같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스킨케어 할 때 뭐 재생 라인이나 탄력 라인 이런 제품으로 같이 관리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일주일간 금주를 해주는 게 좋대요. 술을 먹으면 피부 재생하는 걸 막기 때문에 꼭 술도 금지해주세요. 네, 미소들, 입모드 병원 고르는데 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, 시간. 두 번째, 아픔의 강도. 세 번째, 가격. 왜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FS, 포마 중 둘 중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시간이 짧던가 부분적으로 행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시술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과 직접 상담까지 해가지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볼펜 없이 불독살과 투턱이 주로 해달라고 꼭 요청을 드리거든요. 우리 미소들도 이렇게 꼭 체크해주시고 입모드 받는데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미소들 이렇게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